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또 한 번에 생명나무 방송국을 통해서 말씀을 전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전체적인 제목은 요한복음, 말씀, 생명, 그리고 건축. 이제 우리는 22번째 메시지에 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읽을 설경 구절은 요한복음 6장 1절서부터 15절. 나는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본.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는 지난 메시지에서 여기에 대해서 교통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은 예수께서 한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주님이 행하심은 누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인가? 여기 대해서 그분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임을 당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가 복음서를 쓸 적에는 다른 어떤 책들과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썼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요한은 매우 분명하게 했습니다. 말씀은 사람이 사용하는 뭔가를 생각을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아이디어를 전하기 위한 수단 방법만은 아닙니다. 사실 말하자면은 말씀, 요한복음을 볼 적에 말씀은 하나님 아들 자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영원부터 있었던 말씀. 그는 중간에 나타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영원 과거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사용합니다. 교통하기 위해서 그러한 교통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이신 말씀은 이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소통하는 방식이요. 그러나 이 소통하는 것은 어떠한 아이디어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생각을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한 인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왔을 적에 매우 중요한 것은 누가 통로인가? 누가 이토록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사람에게 가져오는 통로인가? 그러므로서 이 말씀을, 이 생명이신 말씀, 사람에게 생명이신 말씀을 분배하는가? 그래서 요한은 1장서부터 4절에 보게 되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전할 적에 이런 말씀이 사람에게, 하나님과 함께 올 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적에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빛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참된 빛, 이것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온 세상을 비추시는 빛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 통로인가? 하나님 말씀을 가져오고 전하는가?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러한 하나님의 통로로 통로임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말할 적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지자가 누구인가? 그 통로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실제로 쓰시는 그러한 통로. 그러므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그래서 예수는 정하셨습니다. 한 원칙을 정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모든 시대 때마다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하나님에게는 이런 통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필요하면 선지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이 말씀이 모든 시대 때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누군가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했습니다. 이 원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그리고 또 다른 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다고 말했습니다.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다른 자가 그를 증거할 필요가 있는데 당연하게 이 다른 사람은 세례 요한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의 측경을 준비하는 자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선자로서 등장하는 것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세례 요한은 증거를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적에 그는 증거했습니다. 그는 봤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주님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봤을 적에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미래에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은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강한 증거가 있다고 그분은 말씀했습니다. 누가 그 증거합니까?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참되게 증거합니까? 그분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걸 누가 증거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37절 또한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증거할 적에 어떤 누구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어떻게 그 보내신 자를 증거합니까? 어떤 방식을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은 본을 보이셨습니다. 분명합니다. 그거는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증거를 하죠? 예수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증거하죠?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예수께서 하시는 역사.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행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증거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것을 이러한 역사가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 일들을 행하셨을 적에 이것이 바로 선지자라는 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이 이것을 또한 돕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듣는 것을 형제들이 인내하겠습니까? 신명기 18장 나는 21절 22절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21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어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이것이 뭘 의미하죠?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노라. 그러나 그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역사가 없다면은, 그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러나 이 선지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있다면은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이 선지자는 무엇을 말해야 되죠? 18절을 볼 적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구하리라. 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그는 그 자신의 스스로의 말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그의 입에 두는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그는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다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스스로의 자유함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오늘날 선지자가 말하는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다 하나님 말씀입니까? 오늘 신약에서는 구약과도 같지 않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말한 대로 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육신의 원칙을 갖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통로인 사람을 통해서 그분이 전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전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한 점마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하는 걸 그냥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의 그 아이디어, 말씀의 그 이상, 이것을 하나님의 그 비전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갑자기 3층으로 올라가서 그런 방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는 성육신의 원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고 사람이 온전한 정신을 갖고 영안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뭘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19절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절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도 아니하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의 내 이름으로 고하거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뭘 의미하죠?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선지자는 좀 더 겸손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담대하게 전해서는 안 되고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말에서는 안 되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겸손하게 전해져야 된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내가 명령하지 않은 그것을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들, 이것의 의미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선지자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하니까 선지자의 말씀만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직역합니다. 나는 선지자의 말씀이 먼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해내리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옛적에, 특히 구약에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늘에 속한 어떤 마이크를 갖고 말씀했습니까? 천둥이 침으로 말씀했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죠? 한 방법이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 여러 시대 말씀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그 옛적의 조상들에게 말한 그 말씀은 그 조상들에게 말하길 원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말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한 그 말씀, 그들의 말씀은 선지자의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선지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2절, 이 마지막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은 그분이 말씀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명, 말씀하시는 사명을 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그분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행해졌습니다. 그가 죽고 부활한 다음에 누가 지속적으로 아들을 말했습니까? 마련했습니까? 사도들입니다. 선지자들입니다. 베드로, 오순절 때 그러니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을 적에 아들이 그의 입을 통해서 선지자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내 말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그리고 후에 이방인에게 갔을 적에 하나님은 바울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왔습니다. 그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계시의 말씀이었고 그리스도의 비밀에 관한 것을 그가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3장에 나옵니다. 내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한 말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아들이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데살로니가전서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 안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말씀에 대한 정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은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통로를 통해서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바로 그분의 일을 행하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내가 여기만은 시간을 소모하기는 원치 않지만은 형제들을 찬양하기 때문에 이사야서 55장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일을 행하시죠? 뜻을 이루시죠?
10절 비가 안 오니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신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말씀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말씀이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말씀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이 선지자의 말씀이란 말을 너희가 만들어내서 말한다. 그러나 베드로가 먼저 말했습니다. 다른 그 사도 베드로가 먼저 말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선지자 예언이 있어. 선지자의 말씀이 있어. 여기 그 한국말 원어를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더 확증된 선지자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그것은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우리 마음 안에 샛별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용합니다. 그것은 등불과도 같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말씀. 우리는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두운 데 처했습니다. 흑암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무엇이 있죠? 선지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등불과도 같습니다.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그 등불은 빛입니다. 우리에게 방향을 지시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은 손들어 보십시오. 아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주어지죠? 새벽별들이 우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다른 말로 말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면 더 이상 선지자의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실 것이요. 우리에게 필요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본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가 틀리지 않도록 누가 선자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가 무언가를 하는 것을 각 시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메시지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한번 보죠. 6장 1절 내가 빨리 교통할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디베랴 바다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 두 이름 같은 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다는 제네자레라는 바다라고도 말합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이것을 압니까? 그래서 이 같은 바다 세 이름이 있습니다. 제네자레라고 불렸습니다. 후에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디베랴 바다. 왜 디베랴 바다라고 불렀죠? 나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갈릴리 바다. 그 바다 이름은 제네사라였고 후에는 갈릴리라고 불렸고 그 후에는
디베라 바다라고 또 불렸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은 헤롯, 안디바 헤롯이 도시를 세웠습니다. 디베리오, 디베리아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디베라 바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디베리아 바다라고 나중에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뭘 말하는 거죠? 그 전에 그런 안징뱅이가 고침을 받은 일, 그것은 예루살렘에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중심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베델이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병든 자들이 모여 있었고 장님 안진뱅이 병고침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표하는 것은 사람들이 종교를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은 병들어 있고 사람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어떠한 병을 고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종교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유대교 종교 안에서 그들 믿음 가운데에서 천사가 내려오고 시간마다 내려옵니다. 언제 내려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물을 요동시키고 그때 먼저 들어가는 환자가 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당신이 첫 번째가 된다면은 그러한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병을 고침을 받을 필요가 있는 자들은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종교는 사람의 병을 제대로 고치질 못합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안질병이었던 그러한 환자, 병자 38년 많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며 38년 동안 안질병이 여기 있는 안질병인가다가 자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종교는 침대를 줍니다. 우리가 거기에 항상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부터 구원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침대를 갖고 다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말씀으로 네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물이 유동할 적에 내가 먼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려갈 적에 다른 이가 먼저 나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을 그가 말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한 말로써 일어나서 침대를 갖고 걸으라.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치십니다. 말씀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네 침상을 갖고 걸으라. 그는 그때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상황은 다릅니다. 분위기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바닷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역을 볼 적에 이제 이스라엘은 요즘 전쟁 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삽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볼 적에 지도를 볼 적에 이스라엘의 지도를 볼 적에 북쪽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중간에 길에 광야가 있습니다. 백성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생계 문제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다는 물고기를 산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주위에 많은 도시들이 있었고 농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먹고 사는 생계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과 틀립니다. 더 이상 그런 무거운 분위기는 아닙니다. 종교의 무거운 분위기는 아닙니다. 바다 갈릴리 바다는 광야 가운데 있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생계 문제, 사람의 생계 문제를 말합니다. 갈릴리 바다의 주인은 그들은 어업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생선을, 물고기를 잡는 것이 그들의 생계를 유전했던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유는 그 안에 살기 위해서, 거기서 생육화가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은 우리는 이 구절을 잘 압니다. 이 구절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이 땅에 두셨습니다. 이 땅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서 생육화가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며 땅을 주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에게 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땅을 축복하셨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안에 살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땅은 저주함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17절. 아담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람이 수고하지 아니하면, 땅에서 수고하지 아니하면 자연적으로 거기에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납니다. 이것은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사람의 타락으로 저주를 받음으로써 생긴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 이러한 저주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타락한 세상, 사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 타락한 인류가, 사람이 거기서 생계를 유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바로 바다를 예표합니다. 바다인 것입니다. 이 바다는 사단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주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부터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이 타락했지만 교회는 배와도 같습니다. 이 배는 물 위에 있지만 물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물이 배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물이 배를 안에 채운다면 배는 잠깁니다. 침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주님과 더 같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람이 타락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계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방법인 것입니다.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적이 사용합니다. 사람을 노예로 취하기 원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생계 문제를 노예가 되게 하며 재물을 쌓아두고 그런 것들을 갖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본래 뜻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태초에 창조되었는데 거기서부터 빛나게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생계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당합니다. 가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생계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있는 것은 이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사용합니다. 사람의 생계 문제를 갖고 사람을 노예로 삼고 그럴 적에 사람은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태초의 뜻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게 시간이 없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가운데에서도 나는 시간이 없다.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없다. 아, 내가 언젠가 졸업을 하고 어떤 정년퇴직한 다음에는 주님을 섬기리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그만둘 적에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섬길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착취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을 착취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먼저 그 나라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은 안드레 형제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구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이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양식을 줍니다. 우리가 빚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 담에서에게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25절에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 네가 더 중요하다. 입는 옷보다도 네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너를 사용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원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해서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온 시간을 생계에 다 소모하지 말라.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은 그의 모든 에너지를 다 사용해서 여기에 투자하지만은 너희들은 교회에 속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속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다르다. 틀리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리라. 형제들이여 하나님 나라를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의뢰에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그럴 적에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아 나는 매우 바쁩니다. 내가 할 일이 많습니다. 나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어떤 직장에서 높은 데로 올라갔고 그 때문에 주님에게 시간이 없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를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에게 드린다면 주님에게 속한 자들은 우리가 잘 적에도 하나님의
우리를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 많은 것을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우리를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안식합시다. 주님의 일을 우선권으로 두고 그럴 적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이 공급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와서 요한복음 6장 2절로 돌아갑시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쫓았습니다. 왜냐하면 병에서 고침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은 인류가 병들었나 하는 것을 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입니다. 그들이 일을 하며 바쁘고 그날의 그 양식을 위해서 매우 바쁩니다. 그러나 모두가 궁핍하며 병들어 있습니다. 길로 나가서 사람들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궁핍한가, 얼마나 사람들이 병들어 있는가, 병고침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를 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마태복음 9장을 보십시오. 그분은 인류를 너무 걱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학교를 세우고 지하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길로 나가셨습니다.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천에 두루 다니사 모든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함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 인생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옥에서 천당 가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삶의 머리가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모든 사람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하다 할지라도 어떠한 혼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37절은 말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자들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참으로 필요함이 길에 너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일꾼들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다형제님을 가만히 두질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분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권서인이 되게끔 그분은 권유했던 것입니다. 씨앗비를 만들고 더 많은 그 권서인들을 산출하기 원했습니다. 더 많은 길에서 일꾼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2017년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했고 역동적인 권서인들이 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매일매일 일하는 500명 이상의 권서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권서인을 하는 교회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갖고 일한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길에 환자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필요합니다. 길에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우리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부릅니다. 추수로 그렇기 때문에 씨앗비로 오십시오. 빠키로 가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장을 관둘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기 있는 일꾼들과 같이 주님의 그 추수로 일에 가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필요하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추수는
이미 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추수합시다. 이러한 추수를 합시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제 우리는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산이 무엇이죠? 이것은 높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지 않고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산은 높은 위치를 말합니다. 바다보다 높습니다. 참된 양식, 사람을 공급하는 참된 양식, 사람에게 필요한 참된 양식은 육신이 필요한 음식을 공급하는 것은 바다에 있지만은 바다에 참된 양식은 바다에 있지 않습니다. 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매 순간마다 우리를 위로 이끌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영역에 머물지 맙시다. 위로 올라오십시오.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땅을 바라보고 살지 마십시오. 눈으로 올라가 봅시다. 먼저 올라갑시다. 독수리의 날개를 타고 올라갑시다. 우리가 위로부터 밑을 내려다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산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공급하는 참된 양식이 있습니다.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요한이 유대의 잔치를 말할 적에 다른 절기를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을 말할 적에는 분명히 유월절이라고 특별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주님과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은 어린 양입니다. 그분은 죽으심을 당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구속함을 이뤘고 그가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분은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육은 참된 양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음식이 된 것입니다. 사람을 공급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살 수 있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오늘날 과거에는 우리가 이렇게 누룩인 삶을 살았습니다. 죄를 언급하며 다른 어떠한 가르침들, 합당치 않은 종교적인 가르침들, 그것은 생명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누룩은 가르침들을 예표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반역을 일으키는 그러한 가르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이러한 무교병을 누립니다. 죄가 없고 누룩이 없고 우리를 부패케 하지 않는, 우리 마음은 순수하며 주님 앞에 깨끗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유월절 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룩을 갖고 하지 않고 악을 갖고 독과 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독과 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방법, 어둠의 방법, 그런 일로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함과 진실을 갖고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를 빛 가운데 행하며 모두는 진실되게 모두를 진리 가운데 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아멘. 참으로 군중들은 예수께 와서 주님이 오순절을 가기 이전에 오순절 때 주님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고침을 받고 필요함을 공급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로 다시 돌아와서 5절 6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왜 주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봤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많은 지혜들이 있었지만 왜 빌립에게 물어봤죠? 빌립은 어떤 도시의 사람이었습니까?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 보십시오. 빌립은 벳세다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아 베드로와 함께 벳세다 사람이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왜 주님에게 빌립에게 물어봤죠? 빌립은 그 지역을 잘 알았습니다. 어디 가서 떡을 사고 여기 슈퍼마켓이 있느냐? 떡과 빵을 살 수 있느냐? 그때 빌립은 그래서 빌립에게 주님이 물어보신 것입니다. 빵을 사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공급을 하느냐? 그분은 아셨습니다. 그분은 하실 일을 아셨습니다. 빌립은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은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어떠한 로직한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초자연의 기적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교회 생활을 한다면 아직도 인간의 현명한 생각을 따르고 교회 생활을 인간의 생각을 따르는 삶을 산다면 그러한 교회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능력으로서 경영하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대부분이 5천명이 나타나고 사람, 남자와 여자가 나타날 적에 그것을 경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종교단체 안에 이 땅의 종교단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종교단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천국 안에 있습니다. 천국은 인간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천국의 왕이 있고 그분은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락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가 갖고 있는 체계 안에서 인간의 그 합당한 생각 안에서 머물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좋고 주일날 아침에 집회 가서 거기 누군가가 말씀을 전하고 아 나는 말씀을 전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형제들을 돌볼 줄 알고 그 부부를 돌보고 아이들을 돌보고 그것은 사람의 생각 현명한 생각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런 천연적인 가운데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는 천국의 실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기 원했습니다. 인간의 생각 가운데 한계를 받지 말고 인간의 한계 안에 머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보다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죠?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이 무엇이죠? 한번 계산해 봅시다. 한 데나리온은 대충 로마 병정이 받는 하루의 월급인 것입니다. 한 일꾼이 일꾼이 한 데나리온 정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밑으로 생각해서 집에서 어떤 사람을 불러서 청소를 시켰다면 그 하루가 얼마 정도 주죠? 내가 100원 말하기로 했지만 150원이라고 말합니다. 200원 올라갑니다. 200원이라면 비쌉니다. 하루에 100원이라면은 200데나리온이 무엇이 얼마죠? 2만원입니다. 이 나라 브라질 돈으로. 2만원이라면은 4만원.
우리는 여기 4만 원이 없습니다 라고 빌립이 말한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산다 할지라도 조그만 떡 하나를 받기 위해서 4만 원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가 말한 것입니다. 사람의 필요를 우리가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거기에 제자 중 하나 안드레, 그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주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주님에게 말하기 바랍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만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는 주님에게 그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에게 한계를 두지 마십시오. 오로지 전하기만 하십시오. 그것은 마치 바보 같은 얘기처럼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물고기 두 개와 보리떡 다섯 개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에게 말씀하십시오. 여기 군중 가운데 5천 명이 있는데 5천 명 있다고 다른 데서 말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과 여인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천 명과 어린아이와 아이들을 합한다면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주머니라든가 아니면 가방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아밀렴자와 같이 가게 되면은 형제들을 방문하러 나갈 적에 아무런 그 아밀 형제는 그의 가방 안에 주머니 안에 뭐 사과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있습니다. 아맹도인도 있습니다. 땅콩도 있습니다. 나는 믿지 않습니다. 여기 5천 명이 거기 어린아이가 여인도 있는데 아무것도 가지 않았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영리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있다는 것을. 특별한 경우에 나는 내가 먹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옆에 안드레가 있었다면 아밀 걸 다 뺏어 먹습니다. 내가 뭘 말하기를 원하는지 압니까? 여기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헬라어로서 이 아이가 누구죠?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볼지게 원어로 볼지게 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단순합니다. 아이는 바보와도 같습니다. 그가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어른들은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사춘기 아이들을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그 사춘기 아이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진지합니다. 그리고 정직합니다. 주님의 제 아들이 물어봤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 사과 바나나가 있는데 아밀 형제 있는데 나는 내가 먹을 것을 보장한다. 그러나 어른들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있는 것을 말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이를 통해서 모든 군중을 먹였습니다. 주님이 우리 아이들을 사용해서 군중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용합니다. 그들의 진지함과 단순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들의 순종함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하나님 말씀을 향한 그들의 그 사랑함, 그리고 말씀을 추구하는 그들의 간절함, 이것이 이제 군중을 먹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회를 지금 바꿔놓고 있고 우리 교회 생활을 바꿔놓고 있고 참으로 우리 모든 삶과 사춘기 아이들의 가족, 부모 그리고 주위에 있는 어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한 아이가 있음을 위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한 그가 가졌던 어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여기
이 아이는 헬라어로서 빠이다리옹, 작은 아이, 아이, 어린 아이. 이 앞에 지금 앞에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사춘기 아이가 되어서 목소리가 이제 굵습니다. 그렇지만 아이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 여자아이 아수르의 그런 장군 나만에게 그 어린아이가 선자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 그 어린아이 그래서 이 어린아이 여자아이가 그 어떠한 그거 뭔가 중요하지 않은 어린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멸시함을 받습니다. 누가 그들을 필요로 할 것인가? 어린아이들인데. 아, 그들이 말하는 건 너무 어린 짓들을 한다. 그러나 주님은 신명기 1장을 기억합니까? 내가 이것을 읽을 시간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 그걸 취하지 않고 그들은 부평을 패했습니다. 열 탐정꾼을 보내기를 원했고 돌아와서 안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땅은 매우 좋지만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인이 있다. 우리는 그들이 눈으로 볼 적에 메뚜기와도 같다. 거기 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가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백성을 실망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말했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올라가자. 우리에게 빵이다, 떡이다. 주님 말씀했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나 백성은 불만을 표현했고 주님은 화를 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는데 내게 능력이 없느냐?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이 땅을 취하게끔 못할 것 같느냐? 그래서 신명기 1장에서 35절에서 그분은 말씀했습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서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를 맹세할 줄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구원받는 자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 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 즉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받는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영고로 내게로 진노라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가리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고 그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리고 나머지 불만을 가졌던 모든 세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의 그 원칙 그러나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를 사로잡히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아들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별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게 되게 하리라. 이러한 아이들 자녀들 어른들은 중요시 여기지 않고 업신여기고 쟤네들은 아직 어린 아이들이야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취하게끔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합시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배웁시다. 그래서 40절은 매우 엄격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을 향하여서는 광야에 너희들은 킴 제임스에서는 이것을 너희가 반 돌아가리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너희는 회정하여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돌아가리라. 반 돌아간다는 원어 뜻입니다. 회복역에서 이제 요한복음 6장으로 돌아와서 많은 무리가 누구인가? 다섯 보리떡이라는 것은 책임의 뜻인 것입니다. 아이의 그 책임. 보리떡 다섯은 두 숫자로 나눠집니다. 넷과 하나. 뭡니까? 엄지손가락과 네 손가락. 네 손가락. 이것이 한 무리고 하나는 엄지손가락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구분하셨죠? 다섯 손가락이 똑같이 만들지 않아 왜 안 만들었죠? 그렇지 않다면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잡기가 힘듭니다. 왜 엄지손가락을 만드셨죠? 잡기 위함인 것입니다. 책임을 지기 위해서. 분명히 잡기 위해서. 이것은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는 인간으로서 넷이라는 숫자는 사람을 예표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오늘날 당신도 넷과 하나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신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넷과 하나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책임을 집시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권선의 일을 행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교회를 건축하고 이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두 마리 둘은 항상 증거의 숫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는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자는 간증을 한다고 말합니다. 본 것을 증거하며 들은 것을 증거하느니라. 그러나 그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간증의 숫자는 본 것을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체험한 것을 말하며 체험한 것을 말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라는 숫자는 간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9장에서 35절에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우리가 빨리 봅시다. 35절, 19장 35절.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는 물과 피를 받습니다. 피와 물을 받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는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당신은 본 것을 증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들, 사춘기 아이들은 선제의 말씀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켰다면, 당신을 변화시켰다면, 당신으로 하여금 어떠한 소망이 없는 삶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삶을 주었다면 우리는 증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우리 가운데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나타났으니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만진 바를 증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춘기 아이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봐라 전할 수 있습니다. 모른다. 나는 설명할 줄 모른다. 그러나 와서 봐라. 그럴 적에 이러한 간증을 할 적에 당신이 유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유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빵은 이제 식물로 만들었고 그것은 생명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떨어진 하늘의 밀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모두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들이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빵은 식물에서 산출된 것이며 식물은 뭔가를 산출합니다. 한 알이 많은 씨앗을 산출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의 이 땅에 와서 죽은 한 밀알로서 우리의 많은 오늘날 우리 모두를 산출했습니다. 당신들은 이런 하나의 밀알의 씨인 것입니다. 이 땅에 떨어진 이 땅에 떨어져 죽으신 주님을 통해서 얻게 된 산출물들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7절 뭐라고 말하죠?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라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러한 모든 식물 가운데에서 보리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먼저 제일 먼저 익는 식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예표를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음식을 음식으로서 내가 좀 빨리 하는 것은 끝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물고기는 동물로서 그것은 구속을 예표합니다. 구속의 생명을 예표합니다. 동물의 그것은 우리의 음식이 되기 위해서 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립니다. 그의 피를 흘림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는 물 안에 살지만은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육신이 되었습니다. 죄 있는 가운데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었지만은 사람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물고기와 같이 그런 죄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물고기 안에는 소금이 없습니다. 우리 생선을 먹을 적에 짜지 않습니다. 박갈려는 짭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이 그 밥갈려에다가 그 생선 소금을 쳤기 때문에 짜한 것이지 물고기는 짜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바다 짠 것이 소금이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짜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은 이 세상이 우리를 만지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10절 10절이 뭐라고 말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이것은 여인들 외에도 이제 마태복음 14장 21절 거기에 5천명과 여인과 아이들은 그 계산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분을 보였습니다. 교회에서의 어떠한 봉사를 말할 적에 앉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룹을 지게 했습니다. 다른 그룹에서는 책에서 그 복음서에서는 그룹을 지라고 말합니다. 계수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몇 명 있는지 알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분배하는데 어떠한 질서를 위한 것입니다. 5천 명이 다 일어나 있고 왔다 갔다 한다면은 그 분배하는 자들에게 거기에 어떠한 혼돈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그 질서의 본을 보였습니다. 질서, 어떠한 조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질서를 갖고 지혜롭게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몇몇씩 앉고 몇몇씩 앉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걸 나눠줄 적에 일을 나눠주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의 원대로 주시나 저의 원대로 주시다. 당신이 가져온 사과 아멜 형제여 당신이 가져온 바나나 당신이 먹는 다음에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원대로 저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 육신적인 음식은 우리가 먹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오른다든가 이런 당이 올라갑니다. 어른들은 이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영적인 음식은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너무나도 말씀 안에 잠김을 너무나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먹습니다. 또 많이라는 건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음식에서는 넘침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먹고 또 먹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항상 풍성함. 시편 36편 8절.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충족할 것이요 주께서 저희 복락의 강수를 마시우리라. 하나님의 집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궁핍함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12절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들이 배부르게 먹었고 아직도 열두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걸 다시금 거두라고 말했, 남은 걸 거두라고 말했습니다. 풍족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풍족합니다. 그러나 소모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버리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우리가 거둬드립시다. 거둬드렸을 적에 열두 광질이 가득히 열둘이라는 숫자의 뜻이 무엇이죠? 열둘이라는 숫자는 완벽함의 숫자인 것입니다. 완성을 이루는 숫자인 것입니다. 완성했다는 숫자, 영원 가운데서 완성했다는 것. 일곱은 이 땅에서의 완벽한 이 시간 안에서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열둘이라는 것은 영원 가운데에서 새 예루살렘과 새 땅. 계시록 21장 14절을 볼 적에 그 성의 성곽은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의 어린 양의 12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21절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도비더라. 예루살렘은 거기에 숫자는 모두가 열둘입니다. 열둘이라는 숫자는 어떠한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영원 미래, 영원토록 영원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은 바다에서 가져왔고 육신적인 몸을 지탱합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산으로부터 온 그 음식은 이 음식은 우리를 영원함으로 이끕니다. 이해가 갑니까? 여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 음식은 오늘날 우리를 공급합니다. 만족해 합니다. 그리고 또 배고픕니다. 그러나 다른 양식은 우리를 영원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문제의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우리를 영원으로 이끄는 그러한 말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15절 갖고 우리가 끝을 냅시다. 6장 14절 15절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형제들이여 오로지 기적, 이적 그걸 갖고 예수가 선지라는 걸 알았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사람들은 고침을 받고 많은 병들을 고침을 받고 예수를 쫓아옵니다. 병 때문에 쫓아옵니다. 그리고 기적 이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온 선지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떡을 먹고 빵을 먹고 값도 치르지 않고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참된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로부터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쫓아갑니다. 현재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런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기주의자들입니다. 어떠한 필요를 위해서 쫓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떠한 주어지는 주님이 주시는 유익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주님을 추구합니다. 우리를 영원으로 이끄는 그러한 공급함,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건축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요한복음 6장 60절 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 많은 자라고 말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물러났습니다. 예수를 저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에서도 관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도 관두기 원합니까? 주님은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12명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열두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떠날 것입니까? 시몬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이러한 말씀, 영원한 영생한 말씀이 우리를 만족시킵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합니다. 우리에게 방향 제시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것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썩어져 가는 음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병고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위해서 그분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군중들은 그를 왕으로 삼기 원했습니다. 나라에 왕이 있기를 그들은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떡이라 아무것도 아닌 그 빵을 위해서 그럽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백성들은 그렇게 주님이 공급한다면 일할 필요도 없고 대통령이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을 공급한다. 더 이상 일할 필요도 없다. 아닙니다. 주님은 이런 걸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떠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이러한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시지 않고 하늘의 천국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쫓읍시다. 우리에게 영생토록 머무는 그 떡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며 살기 원합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 아멘.